우리 교사들이 뭐가 돼야 되냐? 오픈 마음이 열려 있는 오픈 마인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종이 됐다. 그때 종은요, 뭐 요즘은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그때 종이란 말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노예입니다. 물건, 주인의 재산. 그렇게 내가 종이다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면요, 그건 보통 자기를 낮춘 게 아니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근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영혼,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린다 하면 내가 종으로 그렇게 섬기겠다. 그 개미와 배짱이 아시잖아요. 이야기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뭘 준비해요? 겨울을 준비해요. 겨울 양식을 준비하지요. 그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놀지요. 여름에 기타 치고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 노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제 춥잖아요. 그래서 개미인데 찾아가서 이제 구글에서 얻어먹었다. 그 이제 그 이야기인데 요즘은요, 요즘 심판 개미와 배짱이는 달라요. 심판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다르느냐?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류마티스가 생기고 신경통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고생하다가 겨울에 갑자기 죽어버렸어. 근데 배짱이는 그야말로 그냥 계속 놀다가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발표. 노래를 발표했어. 대박이 터졌어. 빌보드 올라가서 1억 천금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저작권 수입으로 평생 먹고 살게 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에 그 고정관념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시대 바뀌었습니다. 생각을 바뀌어야 됩니다. 어? 과거의 패러다임이 뭐예요? 배짱이는 놀았다잖아요. 놀았다. 근데 요즘은요, 창작 활동했다.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창작 활동하면서 노는 것 같고 저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영감을 봐, 영감. 교사들이요, 생각이 고정, 자랄 때 가졌던 그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있으면 애들하고 대화 안 됩니다. 애들이, 야, 우리 선생님은 너무 올드해. 마음 닫아버린다, 마음을 닫아버린다. 아예 대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오픈 마인드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가진 고정관념,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 또 우리 세대 다르잖아요. 지금 자꾸 이거 뭐 그냥 말로 10년, 옛날에는 10년마다 강산이 바뀌는 게 1년마다. 핸드폰 갖고 노는 SNS 노는 거 보면요, 1년마다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다르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고도 바뀐단 말이에요. 습관, 관념, 가치관, 인생관 다 바뀌어버렸어요. 열린 마음이 아니고는 사역, 우리 교사들이요, 렘넌트들 사역 못해요. 제가 말이죠, 지금 이 나이인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다 끝냈어요. 60대는 다 이제 다 원로로 앉았다니까.
50대가 다 움직여요, 교회. 당의 서기부터 위원장들, 교회 움직이는 분들이 다 50대예요, 50대. 이제 또 두 살 더 적어졌지. 갑자기 두 살 더 적어졌어. 자꾸 이제 뭐, 그러니까 50대. 제가 이제 좀 지나면 40대로 바꿉니다, 이 교회를. 40대가 교회를 장악하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장로를 세운 거예요. 40대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막 이 시대가 차나버리면 교회가 올드해진다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고 막 정착하니까 기계 멀신 쳐지. 기계 그치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요. 이 원래 나이 들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계획을 개혁을 싫어합니다. 개혁. 나이 들면요 안전빵이야 그냥.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어? 나중에는 어때요? 만님한테 쳐지. 기념비적으로 그냥 예원교 기념비적. 유럽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다 돌아가 버려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무모드 철지.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조금 전에 위원장단 지금 당의실에 지금 한 50명인데 내가 가서 격려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 2023년 내가 개척하고 3, 7년 만에 이렇게 영적 무모드가 당의로부터 저 우리 엠더트까지 전부 움직인다. 지금은 난리다,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조용하던 대학부, 청년에 눌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던 대학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금. 그냥 막 대한민국 대학마다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캠프해가지고 지금 지교 세우고 난리야, 대학부가. 뭐 청년들은 막 이태원에 이번 주 지교 세웁니다. 뭐 저 영등포로, 저 뭐 그냥 막 이 동대문으로 저 이태원 부태가 김포 난리가 난리. 전 무브먼트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무브먼트를 주역들이요. 이분들이 다 이 교회 주인 될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개혁을 해서 이 그들이 시대에 맞춰서 애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60, 70 된 사람 교회 잡고 재정 교회 시스템 움직이면 교회 되겠냐고요.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빨리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장로를 일곱 뽑아라 올려.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그래 봤자 그 사람이 30대 후반 40대요. 청년들 해봐야.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서 교회를 40대 나 30대 뭐 일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확 움직여줘야 교회가 렘넌트 살아나지. 모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 부흥 안 되는 교회들은요 올해부터 가지고 있던 개척할 때부터 내지는 막 오랫동안 이 나이 드는 사람들이 장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흥식 그다 내 생각보다 빨리 20대로 바꿔. 20대하고 10대하고 대화가 돼야 돼, 대화. 일단 대화가 안 되면 곤란해요. 그 여러분 학생들이 나하고 마음 열고 가정사, 제 개인의 내 고민 말 안 하면 마음 닫은 거예요. 아, 이 세대차가 났구나. 내가 제 말을 이해를 못했구나. 수용을 못했구나. 이번 주제가 뭐예요? 렘넌트 망대 세우는 3.1조요. 렘넌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마음이 확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여러분이 말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반응 보면 알아요. 우리 교육자, 우리 주목님이 전도사님이 너무 나와 통한다라고 느껴지면요. 딱 서는 순간에 확 환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처럼. 아멘. 내가 서니까 환호 나왔잖아. 일단 그 뭐야 통한다는 얘기 또 뭔가 통한다. 목사님하고 나이 상관없이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걸 반응을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애들에게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인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들이요 여러분 섬기는 그 기관에서요 막 애들이 보고 싶어 갖고 짱짱해야 돼. 아이 전도사님 보면 지루해. 아이 전도사님 뭐 별로 기대도 안 돼.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응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마음속에 막 기대가 되고 가고 싶어서 막 보고 싶어서 교육자가 보고 싶어서 교사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예시 많고 내 마음 말 다 들어줘. 비밀로 해. 입싸면 안 돼요. 근데 다 소문납니다. 하나에게 나버려 소문 다 나버려요. 다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율법으로 자란 교사들이 말이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그 상처 주요. 어,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따뜻한 마음은 즐거운 막 아주 밝은 마음으로 어? 오늘 여러분 특강 듣고 결단하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이 안 내 기준. 내 기준으로 안 된다.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내 마인드로 안 돼. 하나님 마인드로. 그럼 빨리 그게 예배고 그게 특강이고 그게 갱신이고 개혁이지. 개혁. 그럼 첫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망대 구축입니다. 자, 나의 망대를 구축하라 그랬는데 이 나의 망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 구축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자, 하나님의 망대. 이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망대. 하나님 망대가 뭐예요? 망대. 그 첫째가 말씀의 망대예요. 말씀.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 망대가 없어요. 말씀을 탁 준비해 놓은 말씀. 말씀의 망대. 이사야 40장 6절 10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로다. 말씀이 그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없애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 말씀을 살았고 할 때는 말씀이 망대는 나를 없애고 나를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상 없애고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내 기분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선입견 내 편견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뭐예요? CVDIP. 이 언약으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나올 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나가요? 영향력. 드디어 그 아이에게, 그 렘넌트에게 영향력을 입힌단 말이에요. 말씀의 망대가 그래서 영향력의 플랫폼 돼야 돼. 자, 말씀의 망대다 뭐예요?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 오늘 위원장 기도 잘했죠. 근데 기도를 그렇게 내가 그래 우리 청년들 막 기도한 내가 기도 보고 하지 마. 지금부터 훈련 받아.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설 때는 장로들은 기도 하나님 앞에서 떨며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 얼마나 기도하나 맨날 보고 하냐. 그랬더니요 청년들 기도 안 보고 해요. 내가 딱 보거든요. 2시 반에 시작해요. 딱 앉아가 딱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청년 기도를 하는데 막 안 보고 기도하는데 야 청년이 대표 기도하는데 막 불그치 하더라니까. 다릅니다. 읽는 거 하고요. 속에서 막 기도로 준비해서 하는 거 확 불을 막 쏟아내더라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나는요 청년의 출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정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청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밤늦도록 뭐 수요일날 11시까지 하죠. 금요일날 다 끝나면 또 11시. 밤 11시 12시 1시 2시 들어갑니다. 지금도 옛날 주영교 할 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맞아요. 훈련. 그래서 청년의 임원 출신이다 무조건 인정이요. 훈련다. 그 참들이 찬양인도 잘합니다. 기도인도 잘합니다. 우리 장로들 기도인도 할 줄 몰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 장로들 맹탕이요. 뻥이야 뻥.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나이 들어 장로는 됐는데 기도인도 찬송인도 해본 적이 없어. 청년의 출신들이 다 한다니까. 기도인도 찬송인도 잘해요. 워낙 훈련 받아가지고. 기도인도 찬송인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청년의 출신들 아니면 못해요 그거. 성령이 영권이 있어야 하지. 찬송인도도 그 어렵습니다. 영적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서 자꾸 훈련 받아가지고 어디 보내라면 기도 불같이 하고 찬송 불같이 인도하고.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망대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어떤 기도? 393 기도입니다. 393이 끝난 거예요. 사실 66권을 총 정리하면 사실은
이 삼구삼기도 성삼위 하나님 오력 보좌의 축복 시공초월 이삼칠 빛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무무한 축복 나는 나 교회 현장 중,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끝난 거예요. 사실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언약기도 하시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보좌 보좌의 플랫폼이었어요. 보좌의 플랫폼 기도. 그 기도를 겁내면 안 돼요. 기도를 평소 때 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일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못된 신앙들은 기도를 잘 하잖아요. 나이 들어가 하는 사람들은요, 보고도 버벅거려. 보고도 제대로 읽지도 못해. 떨리가지고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 종이 바람 불러가 선풍이 날라갔다. 그날은 이제 마무리를 못해가 내가 봤다니까. 막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 이름 기도하면 끝날 텐데 그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얼마나 웃는지 몰라. 맹탕들 그런 데인데 순수해.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순수하지 않아요. 습관에 젖어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종교형이 돼가지고. 근데 늦게 믿어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 충격받은 사람들 잘 몰라도요. 잘 몰라도 열정이 그 순수함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도 거의 다 그래요. 다 룸사롱 출신들이 많고요. 상계에서 3장에 뒹굴던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요. 놀 것 다 놀아봤어. 할 것 다 해봤어. 근데 더 할 거 없어. 장로들 그 이야기해요. 저 뭐 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제는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해봐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왜 목회하다 골병 됩니까? 왜 골병 들어요? 아니 하나님 이랬는데 왜 골병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어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지. 그래서 보통 65세 되면 은퇴다 합니다. 너무 목회 힘들어서. 그 목사들이 다 건강하지 않아요. 빨리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장로들인데 당해가지고 골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가 등산을 갔는데 큰 나무가 있어. 고목나무인데 보니까 속이 다 썩어서. 그래서 목사님 그랬다. 니는 목회도 안 돼. 어디 썩었냐 속이. 일본 목사들은요. 썩은 고목나무 썩은 것처럼 그랬다. 썩어 있어 속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장로들하고 싸운다고 갈등한다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응?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네 죽고 나 죽고지 그냥. 기도의 기도하는 이유는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위력. 응? 중보기도, 여러분은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교사들이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영향 입혀야 되잖아요, 교육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교사들 이름 쫙 부르고, 교사들 아이들 이름 쫙 연상법 써가지고, 김씨, 이씨 다 깔아놔가지고 쫙. 그러니까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우리 조대호, 조광수, 손성기, 김방호, 김호수, 공약 이분 박인은 내 이름 이게 안 믿는 친구들 말이죠. 이름 쫙 제가 쫙. 그러니까 중보 기도 위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중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중보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되면 축복을 받는 게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보 기도.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은요. 이 교육자들은 교사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 기도하고요. 교사들은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루틴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아침에 다 이러면 기도하는 루틴이 있어가지고 쫙쫙쫙쫙쫙쫙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도 버벅대지 않지요. 루틴이 있는데 이게 쫙 되는데 그냥. 세 번째, 전도의 망대. 자, 이분 주제가 뭐냐면 새가족 장결자 렘넌트 예배와 교회와 시키는 3인1조. 그 전도 늘 뭐 전도는 뭐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여러분 통해서 한 렘넌트가 돌아왔다. 불신자 아이가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상급받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이 가양동 아파트, 등촌동 아파트, 서울시 아파트 총 합계보다 그 한 어린 한 영혼이 더 귀한데 영혼을 가격으로 칠 수가 없어요. 우주가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우주 만물이 막 지금 과학자들이 보니까 막 우주 세계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막 흑암이 말이요. 이 과학자들 말이요. 이 우주 보이는 우주 위에는 막 캄캄한 거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진화가 됐냐? 이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이거는 이리 저절로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요.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거는 누군가 안 만들면 있을 수가 없다. 이 흑암 깜깜하대요. 이 우주를 떠나면 요거 딱 넘었으면요. 전부 깜깜한데요. 그러니까 흑암에서 이 빛이 쏘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나 만들려고 지구 하나 때문에 다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주를 그 일반 섭리적으로도 많이 믿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자, 두 번째 하나님 망대를 구축했으면 전문성의 망대를 구축해야 돼요. 전문성. 자, 지금 시대가 말이죠. 금토일. 시대 닥쳐왔습니다. 이제 뭐 지금 노동운동하는 사람 전부 그러죠. 4일 운동하자. 금요일부터 놀자. 지금 5일째인데 이제 곧 4일째 됩니다. 그럼 금, 토, 일이 놀아. 그러면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놀러 가지요. 다 가지요. 애만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대서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는 텅텅 빕니다. 뭐 주일학교는 말할 것도 이미 다 없어진 것이 교회가 뭐 반 이상은 우리나라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인데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없어요 애들. 막 청년들 이 좋은 날씨 미쳤다고 교회 앉아 있습니까? 다 나가 놀지. 이제 지금요 막 극과 극이에요 이제는. 사람 거의 그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냐? 믿는 자가 없어요. 지구촌에 70억이 사는데요. 예수를 믿는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미국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신앙생활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교회나 종교 있는 데 없어요. 뭐 수요기도 금요기도 없습니다. 그런 거 새벽기도 그런 자체가 옛날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 문 다 닫았어요. 다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 코로나 끝나 만 개 이상 문 닫았습니다. 지금 안 되게 됐어요. 있는 것 자체도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냐? 믿는 자가 없어요. 자, 이렇게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학자들에 가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요.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아담 나이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요. 나이가 있자니까. 그럼 2000년, 예수님부터 종말이 2000년입니다. 6000년, 인류 역사를 6000년을 보면 지금 6000년 지났다니까요. 23년 지났어요. 400년 종살이 한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400년 한 게 아니라 430년 했어요.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지났어요. 세대주의 학자에 의하면 그렇게 나이별로 보니까 이렇다. 그런데 지금 지 말이 지 말.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 금토일 시대 예수 교회 예배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제는 어떤 일을 했나 전문성 이 전문성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 활용해야 돼. 활용 아이들 앞에서 활용 없는 분들 만드세요. 아이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필이 되어지는 아이들에게 맞는 걸 내가 하나 해볼까? 전문성 가진 교사들, 전문성 있는 분들 더더구나. 또 우리 교회 아이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현장에다가 막 영향 입히도록. 아멘? 하세요. 또 활동적이게 꼽을 쳐가지고 맨날 우물한 개구리가 짖지 말고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사람 활력을 다 하시니까 교회를 막 영적 업을 지키라고.
여러분 교회를.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요 분야별로 교사 분야별 그 아이들의 꿈도 심어주는 아이들아 분야별 이 교사들이 말이죠 전부 다 그 현장에서 이 하세요 학업팀 문화팀 또 뭡니까 예체능팀 미디어팀 뭐 상담팀 이런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팀들을 만들어 주세요. 공부하는 공부하고 미디어하고 뭐 그렇게 자꾸 만들어 주세요. 그 성장할 수도 어제 그 핵심을 덕평에서 했는데요. 그 렘너들이 나와 가지고 이 춤을 추는데 특별 공연을 하는데 텔레비 나와서 하는 아이들하고 똑같더라고. 얼마나 춤을 잘 몸이 그냥 다 막 그냥 막 그냥 문어야 문어 그냥 샤샤 예, 다 돌아. 근데 그 리더가 누구냐? 여운교회래. 나 몰랐어. 노랑 머리인데 여자 아이인데 이 아이가 랩너트들 방마다 다 해가지고 이거 춤 추는 놈들 나오래가 잡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유목사님 같이 점심 먹는데 그 비수가 그러더라고. 김창익 목사 이 오늘 이 공연했는데요. 이 공연에 리더가 예원교회 그 랩너트. 그래, 나 몰랐지. 내가 랩너트 어떻게 알아? 얘가요 만들었어요. 공연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니까. 조금 전에 애들은 주일학교 애들이니까 뭐 있을 수 있지만 얘들은 프로야 프로. 프로급이야 그냥 노는 게. 그래서 아 옛날 같으면 그냥 아이고 밥 먹겠다 저래가지고. 우리 또래 우리 세대 보면 미쳤어. 아이고 아 다 배려났네. 이래 할 건데 지금 시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통해서 다 또 하나님 인간 받고 그 가사가 전부 다 그 랩이 전부 다 그 저 언약 찬양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 지금 분야별로 전부 다 이게 빨리빨리 마음 열고 애들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미디어는 뭐 다른 내가 이게 고3 그 오늘도 그 어제도 보낸 거 내가 쭉 보았어요. 쭉 이렇게 봤는데 뭐 내가 뭐 공부 좀 하겠다가 뭐 물리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애들 한 둘이 외에는 전부 미디어 체육 이게 돈 안 되는 거 전부 다 전부 애들 전부 놀자판이라 그냥 공부는 싫고 그냥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막 손으로 하는 거 이런 그 뭐라 거의 다 그럼 애들이 그 전문 이런 분야별 전문별로 만나게 해주라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조를 짜주라니까 그걸. 다양한 분야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 우리 지도자들은 이 고민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추어서 애들을 잘 지도할 것이냐. 이 교육자 특별히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이 교육자들은요 교사들의 전문성을 실제로 활용해서 이 문을 열어줘야 돼. 자꾸 짜줘야 돼. 교육자가 할 일은 이런 교사들을 다른 교사들도 다 같이 좀 공유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영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도 또 이렇게 경험적으로도. 그래서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답 주는 서밋입니다. 서밋 왕에게도 답을 주고 부장님에 답을 주고 회장님에 답을 주고 가는 곳마다 확실한 자기 담임 선생님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3단체 이길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미국에 말이요 아이비리그 하면 미국 최고 대학 아닙니까? 아이브리그에서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3대 미국 최고 강의 3대 명강의인데 그 중에 보면 하버드에서 마이클 샌들 교수의 이 선책이십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 정의 뭐 이 저스티즈 정의
그리고 예일대 셸리 케이큰 교수의 죽음. 죽음이죠. death. 그 다음에 이 하버드 탈본 사르 교수의 행복. 해피니스. 정의, 죽음, 행복. 이 강의한 맹강의가 3대 맹강의로 통하는데 이 가운데 탈본 이 사르 교수, 탈본 사라 교수가 이 뭐라고 선다하니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을 말한 말인데 한 사람인데 그 이분이 전공이 뭐냐면 긍정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중에도 긍정 심리학이 있어. 긍정 심리학을 강의하는데 하버드 대와 전 세계에 행복학, 이분이 행복학을 만드는데 행복학 열풍을 일으킨 분이에요. 열풍, 행복학을 강의해가지고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대에서 20% 수만 명인데 20%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을 만큼 행복학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선책 중에서 해피어라는 말이 있어요. 해피어. 이 해피어 여기에서 행복 공식이 나왔어요. 행복 공식. 그 고상한 언어를 쫙 다 쓰면서 말이요. 그 고상한 언어를 딱 쓰면서 나온 언어가 핵심이 뭐냐? 명상이요. 이게 3단째 본색이거든. 이 사람이 행복 이 학을 강의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 명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3단째입니다. 이 명상. 명상. 복음 없이 명상하면 귀신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말이죠. 이게 전 세계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AI 체포 시대입니다. AI가 목사도 나왔다니까요. 지금 설교도 해요. AI가 독일에서 직접 내가 봤잖아요. 동영상 보니까 설교를 해요. 교인도 앉아 있고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다. 또 하나는 표정이 너무 없어서 재미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말이요. 이 AI 체포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AI를 보면서 아이들이 팩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완전히 사실로 착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 AI가 발달이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 이 렘넌트 이 교사나 이 교육자들이요 전문성을 가지고 렘넌트에 뭐가 돼야 돼요? 파수망대. 아들 지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적으로 안 심어주면요 아이들 나중에 이제 분별력이 안 생겨가지고 AI가 나와가지고 설치면 그 진짜인 줄 다 믿어요. 그냥 믿어. 자, 두 번째로 렘넌트 망대 구축입니다. 첫째는 복음적 소통. 사도 바울이 영적 자세를 보여주는데 바울이 뭐냐 한 영혼 제자를 말하지요. 한 영혼 더 살고 싶었어. 사도 바울의 현장에 이걸 실현했는데 교사들이요 이 바울의 심장 가지고 교사 사역에 이것이 플랫폼 되기 바랍니다. 한 영혼 교사가 직접 전도를 해봐야 돼요. 그냥 저절로 오는 거 데리고 있는 교사들, 열정 없는 교사들이 10명 미만 데리고 4, 5명 데리고 1년 내내 가잖아요. 전도 안 하잖아요. 친구 안 데려오잖아요. 재미없어가지고.
진짜 애들에게 막 영육간에 채워주보세요. 밥도 사주고 용돈 이 뭡니까 선물도 주고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양식 넣어주고 예수님도 먹이 놓고 메시지 주고 그랬잖아요. 그냥 먹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교사 제가 부장 옛날에 그 주일학교 부장할 때요. 내가 부흥을 시켜야 되겠는데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지 어떻게 부장마다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부흥을 시켜야지. 부흥을 시켰는데 뭐 부장이 뭐 부장 부흥을 시키면 교육자가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장이 할 게 뭐냐요? 아니 뭐 위원장 국장 뭐 할 게 뭐 있어요? 헌신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되면 돈을 역대 그 당시로는 40년 전이잖아요. 이 딱 주먹에다가 여기다 양쪽에다가 토요일 되면 5,000원짜리를 한 다볼씩 넣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 딱 하고 한 반에 10명이 출석했다. 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우리 반이 4명, 5명, 10명 넘는 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5, 6, 7, 8 많아봐야 9명이 내가 보니 한 반도 두 자리 숫자가 없어. 그걸 내가 교사님들이 부흥을 시켜서 한 반에 10명씩 하면 제가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아이들 먹고 같이 교제하도록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20명 출석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50명 오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장. 그러면 애들이 걔들 먹고 영화 보러 가고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식당 가고 즐겁게 놀아라고. 그랬더니 보세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되면 딱 준비해 가고 주일 되면 딱 출석 오잖아요. 바로 끝나자마자 교사에 하잖아요. 교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싹 집어냈어요. 남미연 선생이라고 지금도 못 잊어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 사모 되는데 남미연 선생이라고 제일 먼저 50명 했어요. 한 반에 50명. 와 하는 교사는 가능성이 있고 입담을 가만히 있으면 거의 가능성이 없어. 한 반에 50명. 한 반에. 남미연 선생. 내가 그래서 안 있는 거예요. 남미연 선생이 50명인데 잠잠한 분이에요. 근데 50명이 되니까 출석부르다 시간 다 가. 이 초짜들 데려오니까 막 시끄럽고 떠드니까 출석부르다 시간 다 교사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그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130명이던 이 초등부가 여름 수련 끝났을 때 350명 됐어요. 내가 어디든지 간증합니다. 전국 간증 대입대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50명 되니까 의자 다 빼고 서치로프를 깔고 통로 하나만 남겼어요. 그래도 100명이 못 들어와. 그래서 수용로에 건축한 거예요. 못 들어와. 방이 없어. 그때 80평짜리 교육관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 보죠. 1년 만에. 부장이. 허진했더니 교회가 교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써먹고 막 그냥 먹이고 쓰고 막 성경 사주고 뭐 같이 영화 보러 가고 막 티스 같이 노는 거 사주고 애들 그래 놓으니까 뭐 확 붕대. 위원장 국장 여러분 폰만 잡고 앉아 있지 마시고 해보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제가 먼저 돈이 생각 안 해요.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평생에 통장이 없었다고. 나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을 산 적이 없어요. 통장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다 써버렸는데 앞도 뒤도 없어요. 우리는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응답 오는 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야. 그냥 막 이판사판. 그 정명주 장로가 내 밑에 직원들이 있었는데 형님 우리 죽으라고 부르면 교회 다 갖다 봐주고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 정도로 말할 정도였대요.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런 거 다 갖다 봐 교회 다 갖다. 그 교회에서는 수백억 있는 줄 알아. 정은주 저분은 수백억 부자인 줄 알아. 수십억 빚이 있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많아서 그거 누가 못합니까? 없을 때 사라박 가부의 마지막 죽고 난, 먹고 죽고 난 그거! 그걸 노리는 거요, 엘리야가. 부잣집 와서 얻어먹지, 왜 한 끼 못 죽으라 그걸 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여주려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기적이 살아요, 저가. 사도행전 9장 20절, 20절. 봄소도 이거 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드린 9장 19절.
실현해 보세요. 교사, 교사들이 꼭 참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바나바, 이제 바나바. 위로자. 완전 피스메이커지요. 피스메이커, 위로자. 렘넌트 문화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위로자가 뭐, 애들 위로가 그냥 됩니까?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 바나바가 바울을 이해하고,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드는, 전도자를 만드는 역할을 했잖아요. 세워주는 이런 역할. 문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애들하고는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달라도 한참 달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고,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소통이 중요한 게요, 소통.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소통이 안 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참 고통입니다.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이야. 아멘. 애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 응? 충분히 그 애들 그 용어도 이해하고요. 애들 쓰는 용어도, 좀 애들 용어 쓰는 새로운 용어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이해하고, 그 용어도 쓰면 애들이 소통이, 아, 저 전사님, 뭐 좀 통화, 뭐 좀, 뭐 우리하고 좀 뭐 좀 통하네. 이럴 때 마음 연다니까요. 용어 하나에 마음 열어요. 연구 많이 하세요.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치어링 리더십. 치어링 알죠? 치어 알죠? 치어. 치어 리더. 그 뭐 야구장이나 농구장 가면 막 치어 리더들 나가고 뭐 해요? 뭐 합니까? 분위기 올려, 분위기. 에? 분위기를 확 업시키잖아요. 막 신나게 춤을 추면서 치어 리더들. 분위기 업시키는.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 맡은 부서에서 영적 치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치어 리더십. 영적 치어 리더가 돼야 돼요. 막 밝게, 분위기를 밝게 만들잖아요. 분위기 신나게 막 밝게, 운동할 수 있는 마음 막. 다시 말하면 막 격려해 주는 사람. 그냥 최고로 힘주고 칭찬해 준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돼요. 그 치어 리더십. 리더, 치어 리더. 영적 치어 리더. 힘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분위기 업시키고 막 잔치 분위기로 우리 영교가 그렇잖아요. 막 분위기가 막 예배 분위기가 완전 잔치 분위기잖아요. 일반 교회는 절간 같잖아요. 막 분위기가 업돼, 분위기가 업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잔치가 돼야 돼요. 아멘. 막 신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그냥 힘주고. 치어리더십의 대가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분위기 잡아주는. 어디 간지 막 피스메이커 분위기 잡아줘. 응? 그러니까요, 막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이 세 가족 이 사역만 바나바 사역이 아니요. 교사가. 교사들이 다 치어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예, 그래서 애들 앞에서 막 뭉개지세요. 이 코미디언들이요. 이 이주일이가 바보라서 바보 행세한거 아니에요. 머리 엄청 좋아요. 이 개그맨들 머리가 좋은데 이게 막 바보같이 행동하니까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일단 개그맨은 생기기를 이상하게 생겨야 돼요. 그럼 서면 바로 웃으니까 사람들 웃고 싶어서 보는 거거든.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면 웃기다 웃지도 않아요. 일단은 지보다 못생겨야 일단 기분 좋으니까. 그게 망가져야 돼, 망가져. 세상 말로. 그러면서 즐겁게만 만들, 행복하게 막 기분 좋게 힘만 주면 치유되면 애들 얼마나 좋아해. 한 웃기만 해도 그게 어려받는 거요. 이 생전 말도 안 한 놈이요. 심으룩하게 우울증을 앉아있다가 한 웃었다 치유됩니다, 그야. 죽을랑 웃기고 말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웃길까? 애들 단순합니다. 한 웃으면 어려받은 줄 알아. 응? 그렇게 애들을 자꾸 치유해 가는 겁니다. 그 아들 맞추어서
자, 언약적 도전입니다. 다 됐어요. 시간 다 됐어요. 나도 지금 빨리 하고 지금 이제 가야 돼요. 저 지금 멀리 가야 돼요. 멀리. 렘넌트의 파수망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약도 파수망대. 렘넌트의 파수망대. 렘넌트를 우리가 2, 3, 7 지휘 선비들 세워야 되는데, 렘넌트를 묻고 있는 과거의 상처, 그거 다 있어요. 아이들이 의외로 부모에게 상처가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뭐 밖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상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왕따 당한다든가 하면 뭐 특별한 경우 있겠지만, 대부분이 말이에요. 대부분에 특별히 여자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상처가 많아요. 부모에게 의외로 많아요. 그럼 그거를 입을 열고 선생님에게나 교육자에게 입을 말한다 하면 치유가 돼요. 그 가지고 있던 사단이 말이요, 들켰구나. 아이고 들켰네. 꽉 잡고 우울증 오게 하고, 꽉 잡고 자살하게 하고, 꽉 잡고 욕을 여기 망가뜨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또 입을 열어버리네. 들키 도둑놈 들키면 떠나거든요.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내 사실은 부모도 기억도 못하는데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지요. 부모들은 이해도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그 말 한마디가 상처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꽉 잡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실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영적 방해. 방향입니다.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은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 뭡니까? 차세대 키울 때 차세대 중직자,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목회자,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영적 방향을 아이들이 그렇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지요. 차세대 목회 선교사 중직자로.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한 목표죠. 목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라 분명한 푯대의식.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절대 제자로 언약을 맺어야 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레스토랑이란 말이 식당이잖아요. 식당. 레스토랑이 식당인데 이 프랑스에서 나온 용어예요.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요, 이 원래 이 뜻은요, 회복. 회복의 장소, 그런 뜻이에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요, 영적 레스토랑이 돼야 돼요. 회복시켜주는. 완전히 사단의 정도를 하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창세기 이 일장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았던 그 형상대로 회복시켜내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 레스토랑. 아멘. 회복의 장소입니다. 각 렘넌트 위원회에서는 우리 여기는 영적 레스토랑이다. 회복시켜 낸다. 상처 주고 이게 아프게 하는 교회 상, 의외로 상처받는 렘넌트도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생님에게, 교육자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고, 또 나오더라도 힘든 애도 많이 있다고. 그거는 사단인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 부스에 들어온 렘넌트는 다 치유와 회복시켜주는 이런 삶, 치유회복입니다. 치유회복. 교육자, 교사, 부모들 전부 다 3.1조 되세요. 교육자, 이 교사, 렘넌트.
부모 이래 가지고 3일조 돼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 살리내는. 그래서 복음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렘넌트 치유와 회복 부흥에 모두 부흥 안 되면 그거는 사단이 당한 거예요. 이유 없음. 영적 무브먼트 일으키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엄청난 상급 받을 수 있는 한 영혼 한 생 렘넌트에게 치유해가지고 회복시키는 것과 그 상급이 큰 게 없어요. 지금 여름 시간표가 그거예요. 많은 욕심 내지 마세요. 한 영혼을 바로 세워보자. 내가 맡은 아이들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아이들 치유가 되면서 증거가 나타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난다니까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들이 돌아오고 그런 증거가 일어나면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그런 교사들 있으면요, 이 막 인터뷰해가지고 예언 뉴스 싣고 다른 교사들이 반변 교사가 되도록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제대로 애가 변화되니까 부모들이 돌아와. 이런 큰 증거가 일어나요. 가문을 살려낸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좀 진지하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렇게 정말 애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적인 말, 긍정적인 말, 치유하는 말, 회복시키는 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작은 직분 맡아서 충성하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큰 것을 내어주겠다. 제가 작은 일 시작했거든요. 교사, 부장. 그게 하나님이 쭉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평생을 보장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많이 저를 통해 들었겠지만은 저는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직분 통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세요. 이 직분 하다 보니까 내 열등의식도, 내 비교의식도, 내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으신 그릇으로 만드시는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운교회 우리 렘넌트 위원회 1위원회 2위원회 모든 위원장 부위원장 모든 국장 모든 부장 모든 교사들 우리 학부형들까지 3.1조가 되어서 우리 앞으로 나오는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사명 깨닫게 해주는 이 시대의 영적 섬의 기능성 문화 섬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먼저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내 기준에서 보지 말고 내 세대에서 가진 개념으로 보지 말고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맞추며 그 렘넌트들이 정말로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 이런 주님의 축제의 이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